예, 이왕 시작한 거 저도 잘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오랫동안 밭을 그냥 둬서 저기 토양부터 만들고 모종 심어야겠어요. 일단 밭부터 갈아볼까요? 아, 일단 저 알칼리성 석회하고 비료부터 뿌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여기 책에서 보니까 흙 만드는 데는 이 산도 조절이 중요하다던데. 아,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. 일단 땅부터 갈아놓고 시작하면 돼요. 에이,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. 아, 그래도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석회하고 비료부터 뿌리죠.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요. 근데 뭐 심을진 생각하셨어요? 아, 예, 저 계절에 맞게 시금치하고 당근, 레디시, 그리고 브로콜리 모종도 좀 사볼까 하고요. 아,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시작하시면 좋을 텐데. 그리고 시금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왜요? 여긴 시금치도 7, 8월에 파종하는 작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. 책이랑 실제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. 아, 그리고 여기 토양이랑 시금치랑 잘 안 맞아요. 여기선 들깨 농사가 잘 되는 편이니까 들깨하고 저 당근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. 아, 제가 시금치는 꼭 해보고 싶어서요. 일단 책에선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심어는 볼게요. 아니, 저도 예전에 시금치 해봤는데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? 아, 제가 잘만 키우면 될 수도 있잖아요. 아니, 이럴 거면 선도 농가 왜 신청하셨어요? 아, 그럴 거면 책 보고 혼자 농사 지으시던가요? 아, 저기요. 내가 뭐 잘못 봤나? 감사합니다. 아니, 이 7, 8월 분명히 나와 있구만. KBS